지금 이 우리 논어 7장을 배우고 있는데 수리편이라 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정말로 겸손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또 이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33장이에요. 자왈 약 성녀이는 즉오 기감이리요. 이 감자가 감히 감자인데 앞에 어찌 기자가 붙어서 어찌 감히 내가 그거를 이렇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약 성녀이는 즉오 기감이리요. 여기 성은 성인의 경지, 성인의 경지와 인 자체, 그 인의 경지인즉 네, 어찌 감히 그 경지에 갔다고 하겠는가? 억자는 그러나 강하게 부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위지풀념하며 그것을 하는데 싫어하지 않으며 그건 뭐예요? 성인의 경지 그거에서 실천하는 그 성인의 도를 펼치는 일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인을 펼치는 일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며.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경지로 말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대의화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맹자에 보면은 사람의 단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선지고의 경지를 성의 경지로 봐요, 성. 그리고 그 위에 성인으로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가 짐작도 못하고, 어떻게 규명도 못하는 것을 신의 경지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나 더 성인보다 높은 차원의 경지는 아니고, 성인으로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가 납득이 잘안 가는 일은 신으로 표시해놨다. 근데 그 풀이할 때 거기 보면, 성이라는 것은 대의화지라고 했어요. 대라는 것은, 이, 커지는데, 얼마나 커지냐면, 우주만큼 커지는 거예요. 우주와 똑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지라는 것은 우리 조화, 변화 그러잖아요. 자연이연으로 변화되는 경지를 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인이라는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 분이에요. 이치에. 그러다 보니까 이치라는 건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 분이 성인의 경지란 말이지. 여기 인이라는 것은 심덕지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한테 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온전한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분.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저한테도 깨끗한 순수한 타고날 때의 그 선한 마음을 타고났는데 이 사물과 접하면서 자꾸 내 욕심이 동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욕심이라는 게 마치 저 유리 공장에서 유리가 나올 때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조금만 유리창을 달아놓으면 먼지가 끼잖아요. 그렇듯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 닦아도 자꾸 끼는 게 욕심이거든. 그걸 더 나가서 이제 욕망이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님께서는 당신이 그 경지에 계시면서도 성과 인의 경지는 내가 어찌 감히 한다고 하겠느냐. 그럼 이해가 되시죠? 약 성녀 이는 오기감이리요. 그러나, 위지 불령. 그것들은 성과 인을 하는데, 실천하는 데에는 싫어하지 않으며. 그건 뭐예요? 결국엔 내가 그거를 실행하고 있다는 거니까 당신이 그 경지에 갔다는 말씀이지, 그죠? 회인불권은 이 말을 많이 써요. 회인불권 다른 사람 가르칠 회자예요. 남 가르치는 데에 게으름피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가리킵니까? 성인은 이런 분이다라는 그 성인의 경지와 인이란 무엇이다 그 인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은 게으름피지 않았다 이거죠. 가르치려면 뭐가 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가르치지. 그런즉 가위운이의니라. 가위 윗자는 뭐뭐라고 이르다 그런 뜻이니까 가자는 이를만하다. 아, 그 정도는 내가
일만 하다고 하겠다. 어떤 거? 위지불염, 회인불권. 그 두 가지 경지는 내가 그래도 내가 한다고 할 만하지. 이렇게 말한 말씀이다. 그러자 옆에 제자한테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공소화라는 제자가 옆에서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말을 딱 듣더니 뭐라고 했냐면 정유 제자 불능 학야로소이다. 이 정자는 정희 꼭 딱 아 그것 딱 그런 뜻이에요. 그 점이 오직 제자들이 능히 배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정유 제자 불능 학야로소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송곳을 자루 속에다 넣어놓으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뾰족한 것이 삐져나온다는 말이 있지요. 그렇듯이 실체가 속에 꽉 차 있으면 감추고 감추려고 해도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맹자에 보면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속에서 우러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겉에 치장을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속이 비어있고 말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실체가 없다. 네, 속에 있으면 자연히 나온단 말이지. 감추려고 해도. 그런 말이 이제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좀 보시죠. 그 다음에요. 차역 부자지 겸사라. 그죠? 이 또한 부자는 앞에 공자할 때 공자를 써서 공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자님을 부자라고 그래요. 공자님의 겸손해 하시는 말씀이다. 성자는 대의화지요. 여기 성여인이라고 할 때 그 성인성자 성이라는 것은 대의화지. 맹자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 도가 너무 점점 커져가지고 화라는 것은 조화. 천지조화 이렇게 보면 돼요. 한없이 커지는데 아까 어디까지 커진다 했죠? 우주만큼 커진다 했죠. 우주만큼 커져서 자연이으로 조화를 부리는 그런 경지가 성의 경지예요. 인즉 심덕지전이 인도지비하라. 여기 인이라고 한 것은 심덕지전. 심지전 덕지전 그럴 수 있나요? 사람한테 부여된 마음의 온전함, 그 덕의 온전함이면서 인도지 비하라. 인간의 도리가 다 갖추어진 그것을 말한다. 여기 인이라는 표현이요. 논어에 많이 나오는데 그때그때마다 표현이 달라요. 지시하는 개념이 달라. 조금씩 다 달라. 여기는 그런 의미를 보자 이거죠. 위지는 위자 여기서 한위자지요. 그것을 한다라고 한 위지불염이라고 할 때 위지라는 것은 위인성지도 인과 성의 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실천한다는 말이에요. 회인은 가르칠 회자 다른 사람인 자인데 회인이라는 것은 역위 2차 교인이라 또한 이것으로서 여기 2차자는 뭐예요? 인과성이겠지요. 인과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다. 우리 여기서 하나쯤 짚고 갈 만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졸업식을 할 때요. 그 교장 선생님 회고사라는 말을 하지요. 혹시 들어봤어요? 회고사.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언뜻 생각할 때는 회는 돌아볼 회자, 돌아볼 고자 써서 이렇게 돌이켜본다 그렇게 번역들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회는 이 가르칠 회자를 쓰고 고자는 고할 고자를 써요. 사자는 말씀 사자를 써서 무슨 얘기냐면 그대들이 3년 동안 이 학교를 다녔는데 마지막으로 학교의 장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가르침을 베풀어준다. 그게 회고사예요. 대개 회고사의 양식은 대체로
몇 가지만 당부합니다. 대개 세 가지 정도로 당부를 하시지요. 첫째는 뭐 어떻게 살아라, 둘째는 어떻게 살아라. 대개 그렇게 들으셨죠? 그게 바로 회고사야. 그 말의 회자의 출처는 바로 여기 있어. 회인불권. 어떻게 보면 남을 가르치는 사람의 마지막 보루가 이거 아닌가 싶어요. 남을 가르치는데 게으름을 피지 않는 것. 가르치려면 공부를 또 먼저 해야 되니까. 그죠? 이 말이 그런 것 같아요. 회인불권. 그래서 대개 이렇게 교사들, 그 선비들 방에 회인불권이라는 문구를 붓으로 써서 많이 걸어놔요. 이 말을. 쉽진 않은 말이지만 참 그런 말에. 좋은 말에. 연이나, 그러나, 가보시죠. 그러나, 불염불권은, 염은 원래 이게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불러졌어요. 또 밥을 또 줘요. 이제 싫어지지요. 이제 물리지요. 아주 염증을 느끼지요. 그게 바로 염자야. 그러니까 불염이라는 것은 아주 질리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이 권자는 이 권태가 말때 권자지요. 게으를 권자야. 게으름을 피지 않는다라는 것은 비기유지즉 불능이니. 기는 자기기자예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능치 못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남의 거를 꿔다가 자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거를 자기가 정말로 그거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거에서 만끽을 하면서 그걸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참으로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제자 불능하게라.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능히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지. 자연이원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성인만이 불염불권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회인불권이라고 했지만 저 뒤에는 학불염, 학이불염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다. 아무리 배워도 염증을 느끼지 않는다. 학이불염. 여기는 회인불권 이런 말이 있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서실에 이런 방에 부처를 좋은 구절이 학이불염 회인불권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학이불염을 해야 되는 거고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회인불권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게 대꾸가 딱 맞지. 조씨왈, 이제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는 말이지요. 평론 또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조씨가 말하기를, 당시에, 당신은 공자님 살아 생전에, 그 당시에, 유칭 부자 성차 인자하니, 유자는 있었다, 그렇게 되죠? 칭은 일컫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라고요? 부자를, 공자님을 성인이시면서도 인자한 분이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이거로, 그럼으로써, 그래서 부자 사지나 공자께서 사양을 하셨지만, 구 사지이언즉, 이 구자는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사지이언, 그것을 사양하기만 하신다면, 이자는 뭐뭐뿐 이런 뜻인데, 이는 사양하는 데에 그치기만 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네. 그칠 이자로 번역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뭐예요? 분명히 성인도 계시고, 인한 자도 있는데, 그거를 굳이 사양만 하신다면, 즉, 사양하는 데에 그치기만 한다면 무이 진 천하지 제하고 진 천하지 제 천하의 제목들을 진 나가게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뭐예요? 이렇게 되면 뭐 희망이 없어지는 거지요. 공자 같은 성인도 아 그거는 내가 못해라고 선을 딱 그어놓고 해버리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정리하는 거죠. 무이 진 천하지 제하고
천하의 제목들을 진, 진부 그쪽을 나가게끔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솔 천하지 선하야 장사 성녀인으로 위허기. 그 천하의 선을 이끌어서, 즉 천하의 모든 선들로 하여금 장차 그 성녀인으로, 성인과 성인의 경지와 인을 실천하는 그런 것으로서 위허기, 허기 즉 빈 그릇으로 여기게 해서, 그지요? 아, 공자도 못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해?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인종 망능지라. 사람들이 종자는 끝내, 끝끝내, 끝끝내 능히 이르름이 없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양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다? 위지불염 휘인불번은 내가 가능하지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말이 좀 꼬이고 힘들어 해석이요. 다시 한번요. 조씨왈 당시에 유칭부자 성차인자하니, 조씨가 말하기를 그 당시에 공자 살아생전에 부자를, 공자를 성인이라, 성인이시면서 인, 인한 사람이다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로. 그래서 부자 사지나 공자께서, 아이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나? 이렇게 사양을 하셨지만, 구 사지 이 연즉, 참으로 그것을 사양하는 데에 마친다면, 사양할 뿐이라면, 무이진 천하지 제하고 솔 천하지 선하야. 그렇게 되면은 천하의 제목들을, 인재들을 나가게, 그쪽으로 나가게 할 수도 없고, 천하의 선을 이끌 수도 없어서. 무슨 얘기예요? 천하의 솔 천하지 선이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게 하자, 선하게 행동하자, 이쪽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잖아요. 에이, 그거는 빈 그릇인데, 그거 허당인데, 소용없는 말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 성녀인으로 장차 성과 인으로 하여금 위허기, 헛딘 기구, 아니면 빈 그릇, 빈 명칭, 그것이 되어서 사람들이 끝내 그 능히 이르를 수 없을까봐 두려워서 당신이 뭘 하겠다고요? 위지불염 휘인불권이라고 자처를 하신 거지. 네. 이해되시죠? 고로, 그러므로 부자 수 불거 인성이 필이 위지불염 휘인불권으로 자처하라. 그렇기 때문에 공자께서 비록 인과 성의 경지는 거 차지하지 않으셨지만, 아, 내가 인한 사람이야, 성인이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반드시, 이, 필, 이, 위지, 불염. 여기 써 있자는 이것으로써, 이렇게 합니다. 위지, 불염과 휘인, 불권으로써, 이렇게. 되지요? 그 인과 성을 하는데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위지, 불염과 회인불권으로서 자처야라. 스스로 그 경지라고 처신을 한 거래요. 자처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처자도 이게 처자가 곧처자예요. 이곳저곳 본래는. 근데 여기서는 처할 처자예요. 아, 나 그 정도는 되지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거지. 가위운이의자는 가히 이, 뭐뭐라고, 이를만하다라고 한, 가, 위, 운, 이, 이, 의자. 그것은, 무, 타지사. 난, 다른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공서화, 앙이 탄지하니. 공서화가, 요즘 말로 말하면, 뿅 가서, 그죠? 앙자는 이렇게, 우러러 본다는 뜻이니까. 아, 선생님 하시는 저 말씀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탄지하니, 탄식을 했으니, 감탄을 했으니, 기역, 심지, 부자지, 이라. 그기 자는 그 사람, 그죠?
공서와 그 사람도 또한 심지 부자지의라. 공자의 의도를 깊이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서는 다른 말은 뭐 잊어도 괜찮은데 위지불염 회인불관 이렇게 그런 멘트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제발약 성녀이는 즉 오기감이리오 억위지불염하며 회인불권은 즉 가위운이의니라. 공서화활청유제자 불능하갸로소이다. 자역부자지 겸사야라. 성자는 대의화지요. 인즉심덕지전임 인도지피야라. 미지는 위위인성지도요. 회의는 역위이차교인야라. 연이나 불염불권은 비기유지즉 불능이님 소이제자 불능하갸라. 조시왈 당시에 유칭부자 성차인자님 이고로 부자사지나 구사지이연즉 무이진천하지제하고 솔천하지선하야 장사성녀인으로 위허기임 인종방능지의라. 고로 부재수불거인성이 필이위지불염 회인불권으로 자처야라. 가위운이의자는 무타지사야라. 공서화의앙이 탄지하님 기업심지 부자지의라.